안녕하세요. 트웬티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행정학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늘이 2020년 4월 19일이거든요. 21년? 죄송합니다. 자, 이틀 전인가? 여러분들, 국가직 국어 시험 끝났죠?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자마자 행정학 해설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요, 한 75에서 80점 정도는 맞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출제 비율이 앞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곳에서 많이 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조금 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암기 같은 것도 안 하면 이해를 못 하게시리 이해 아니 암기 같은 걸 안 하면 못 풀게시리 문제를 몇 문제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안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게시리 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합니다. 5:5 정도로 예전에는 한 7:3 정도였다면 지금 5:5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출제별 한번 보죠. 자, 총론, 정책론, 조직론에서 여기에서 딱 잘라봤을 때 이 파트만 했을 때, 세 파트만 더 했을 땐 60%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곳에서 내려는 흔적이 보여요. 노력이 보여요. 출제원들이 그걸 많이 고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재무행정.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더더욱 싫어하는 거, 여기 환류. 그죠? 환류 잘 안 보죠? 근데 환류에서 한 문제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여기도 조금 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면 지방직에 시간이 없다면 총론과 정책, 조직, 그 다음에 재무용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거 테이크업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죠. 총론은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다섯 문제 나왔죠? 비율 꽤 세죠? 이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료 해석 능력을 강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발 농담 같죠?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7급이 핏셋으로 전환되면서 7급 시험이 핏셋으로 전환되면서 자료 해석 능력을 조금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말이 있었는데 이걸 딱 봤을 때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총론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틀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파트를 해석하는 틀이기도 해요. 이 지방교체론 빼고는 이건 다른 별도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 원인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외부 효과의 발생, 2번 시장의 독점 상태, 3번 X 비효율성의 발생, 4번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인데, 자 보시면 X 비효율성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상의 비효율이라고. 관리상의 비효율은 공직 관료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실패 원인이지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1, 2, 4번은 시장 실패 원인이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실패 원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표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멈춰보시고 이거 한번 쫙 필기를 해보시면서 어떤 게 대응책이 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 동기를 유발해준다. 자,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목표를 창해서 똘똘 뭉치죠.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럼 100억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발적으로 뭉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제가 말씀드린 성과, 아까 매출도 성과죠. 맞죠? 다음 3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한다. 이 방향과 전략을 제시를 하겠죠. 스트레지티. 맞죠? 4번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조직 목표가 있어야만 그 조직의 원인, 조직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그 100억이라는 목표가 없다면, 매출이 있으나 마나 한다면 회사라는 조직이 필요가 없죠. 그죠? 저희는 교육기업이니까 교육기업에서 교육을 위해 목적을 존재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보시면 조직 목표,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활동을 의미하며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저희는 교육기업이란 목표가 없는데 교육기업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조직의 목표는. 그죠? 자, 조직 목표의 기능 1번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그 다음에 2번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 3번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또는 척도, 매출액, 매출액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교육기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죠. 4번 구성원의 응집성, 그 다음에 일체감 확보로 동기부여 및 통합조정 촉진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죠. 매출,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자, 3번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는, 자, 1번 태스크포스, 임시조직이라고 하죠. 자, 임시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응집성이 약하죠.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팀, 3번 네트워크 조직, 4번 매트릭스 조직인데 이거는요 암기잖아요. 그죠? 암기죠. 태스크포스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자세한 정의는 몰랐을 겁니다. 보시면, 자,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 핵심 역량 위주로 부수적인 외부기관과 아웃소싱, 그러니까 서로 해결해주는 거예요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하나의 점조직이 여러 개의 조직을 다시 거느리고 그 또 조직이 다시 또 여러 개의 조직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핵심 역량 위주로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다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1번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임시적 조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나면 해체되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요. 임시적으로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 2번 프로젝트 팀은 집단 간 통합과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장기간 강력한 협동이 요구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한 조직 형태입니다. 장기간이에요. 태스크는 임시예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매트릭스 조직은 여러분들 대사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사관 어떻게 되냐? 국정원 조직이 있고, 국정원 요원 한 명 있고, 경찰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 조직 한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명령 계통이 달라요. 명령 계통이 다른데 서로 화합을 하죠. 이걸 화학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화학적 그냥 되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융화한다. 관한 구조를 가진 형태에서 대사관 조직, 여러 개의 조직이 하나로 뭉쳐서 대사관 조직이라는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해했죠? 자,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답만 불러드릴게요. 자, 기억.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통제, 이거는 내부통제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니은 국회의 국정조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외부통제고. 디귿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자, 이것도 내부통제입니다. 안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 안에서. 그 다음 리을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걸 외부에서 국민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통제 맞죠. 그래서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자, 국무총리죠. 내부조직이죠. 내부조직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내부통제죠. 그래서 아니고. 비읍 환경운동연합,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연합이라는 조직에서. 그러니까 외부통제 맞고. 그 다음에 시읏 중앙행정기관장의 당의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자, 중앙행정기관이 당의 평가를 하네. 내부에서 내부를 평가하는, 이건 내부통제죠. 따라서 아니고. 이응 언론의 공무원의 부패보도, 언론은 외부죠. 그러니까 외부통제. 쉽죠? 그래서 니을 니은, 리을, 비읍, 이응, 이게 답입니다. 4번이 답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권한, 자치권에 대한 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안합니다. 왜 그러지? 자,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지 맘대로 막 하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2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음이 꼬입니다.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 앞에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1,500만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틀려요. 제가 지방자치법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론 설명하면서 이거 숫자 많이 바꾼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치론은 여기서 많이 바꾼다고. 이런 숫자 말고 나오는 숫자, 뭐 국회의원 정원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례, 그 다음에 인근 정원수 그런 거 많이 바꾼다고 했죠.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놓고 암기하세요. 지방자치론은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근무 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관적 오류는 평정가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 맞습니다. 자, 2번 근접 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 사건 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관대의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제가 여러 번을 평가해요. 평가하는데 그 평정 공개를 고려를 해보 아니 평정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려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무슨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각각 하나씩 하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리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평가를 좋은 사람 평가가 있고 나쁜 사람 평가가 있는데 이걸 각각 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평가를 제가 공개를 해버려요, 공개적으로. 그럼 평가자는 난데.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차별하는구나. 그죠? 그럼, 아, 그런 거 욕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평가를 좋게 해줄 수밖에 없죠. 이걸 관대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죠. 본인 자신만 아니까. 그죠? 이 사람은 평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 안 좋게 평가를 했다면 이 사람도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공개해버리면 답이 정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욕먹기 싫으니까 똑같이 좋은 점수를 주겠죠. 이걸 관대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를 해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상식적 문제죠. 4번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비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관대의 경향은 비공식 집단의 유대 등을 고려하여 피평정에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공개가 맞는 겁니다. 자, 7. 테일러의 과학적 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 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 누구? 메이요. 그죠? 자, 1. 관리자의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자, 테일러는요,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관리자는 항상 생산 증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고려하지 않았죠. 자, 이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자, 이거는 메이오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왜? 위에서 통제, 컨트롤을 해야 기계적 능률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메이오처럼 인간 심리를 고려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만약에 이게 관리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결정해버리면 관리자는 기계적 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왜? 밑에 사람 반발에 부딪히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4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웨이 찾기 위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너무도 명확하죠.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아 2번 보고 사회적 욕구? 아 이거 메이오네 하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메이오 2번 인간관계로 보시면 과학적 관리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딱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간관계론이든 과학적 관리론은 뭐가 중요하냐 둘 다 폐쇄적 환경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쇄적 환경관에서만 이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조금 심각하게 나오면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번 기출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멈춰놓고. 자, 8번.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 스티어링, 방향을 잡아줘야 나아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똑같아요. 뉴 거버넌스든 신공공관리든 어쨌든 방향 잡기를 둘 다 공통적으로 중시했습니다. 자, 2번. 신공공관리의 인신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아니죠. 이건 뉴거버넌스죠. 자, 3번.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슈레이다. 아닙니다. 이게 뉴거버넌스죠. 4번.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 이거에 아니죠. 이게 신공공관리죠. 보시면 인신론 딱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냥 쉽게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될 때는요. 신공공관리가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방향잡기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시장에 대한 방향잡기,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방향잡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매우 쉽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이의 정체기원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맞죠? 자, 2번, 아, 니은,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재분배정책입니다. 왜? 농민 피해 지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재분배죠. 다음에 3번, 디귿.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4번, 리을.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 대덕연구 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입니다. 나머지는 재분배정책 맞아요.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조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 너무 많이도 봤던 겁니다. 정책론은. 자, 10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재무행정입니다. 자, 1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의 준해에 모든 예산안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왜, 뭐가 틀렸냐. 자,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 경비는 일정 경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이 아니죠. 틀린 겁니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용도는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나 법률상 지출 의미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일정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정규회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고 1, 2,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1, 2, 4번은 여러분들 지문 꼭 숙지해두세요. 지방직에서도 표현만 바꿔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11번,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좀 당황했죠? 이게 암기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부패행위 신고 의무, 2번 품위 유지의 의무, 3번 복종의 의무, 4번 성실의 의무인데, 자, 이거는요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1.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다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느냐? 자, 성실의 의무, 법령을 준수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종 의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군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관에 가보면 그 범위 내에서 이탈을 하게 돼서 상사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안 돼요. 자, 4번, 친절 공정의 의무. 그 다음에 5번, 종교 중립의 의무. 우리나라는 국교 없죠? 그래서 이 의무가 들어간 겁니다. 국교라는 건 나라의 종교가 없죠. 자, 6번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은 공문서상 또는 개인정보상 취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설해서도 안 되고 발설해서도 안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요.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입니다. 이거 징계 먹어요. 자, 청렴 의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면접에서 많이 봤죠. 8번 영예 등, 아, 면접에서 많이 본 게 아니라 앞으로 곧 면접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면접에 가면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청렴의 의무. 가보시면 알아요. 자, 영예 등 수령 규제 의무. 순간에 걸렸네. 자, 그 품위 유지 의무. 그다음에 10.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요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단 부서장 허락하면 가능해요. 부서장이 허락해주면 가능해요. 공무원들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은 부서장들이 허락해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집단행위 금지. 그다음에 정치활동 금지. 정치활동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그다음에 선서 의무. 선서하는 것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 예산 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은, 자, 1.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 2.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 3.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4.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인데, 자 보시면 4번 감사원의 2021년도 결산 검사 보고서는요 회계 연도가 끝난 2022년도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에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2021년도에 볼 수 있어요. 보시면 5월에서 1번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2번은 당연히 2021년도까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2021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13번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제가 테이크업 강의에서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좀 황당히 들어가 있다고. 어떤 거요? 3번 그죠? 좀 황당하죠? 자 1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죠? 추가 경정 예산은 그냥 추가로 편성한다는 예산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예요. 자, 2번.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왜 제가 계속 황당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3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거 맞죠? 4번. 경제협력, 해외들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없습니다. 추경사유에. 추경사유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번 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맞습니다. 이래야 공기업 설립하는 설립 근거가 되죠. 명분도 생기죠. 자, 2번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주위의 공기업들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독점하면 안 되는 기업들. 자, 3번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의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공기업이 들어가는 순간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일반 기업은. 왜? 나라에서 밀어주는 걸 어떻게 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4번.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만 공무원이다. 제 친구분들이나 제 선배들 아니면 제 친척형도 반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지켜야 됩니다. 솔직히 지키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그냥 반만 공무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동기요인의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기이론은요 여러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한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데 왜 동기가 유발돼요? 아 야 나랑 얘랑 똑같이 1,000원씩 받았는데 아 뭐야 그냥 안 해도 되잖아 가 아니라 아 1,000원씩 받았구나 이만큼만 하면 되겠구나 이러죠. 근데 이분 다른 애가 5,000원을 받고 전 1,000원 받았어요. 아 불공정하네 이래야 제가 뭔가 동기가 유발되겠죠. 아 이만큼 해야겠구나.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보시면 공정하다고 인식이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되고 공정할 시 동기 유발이 안 되죠. 지금 제 말씀 이해되죠? 자, 2번 맥클렌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개개인의 욕구를 중시했습니다. 맥클렌랜드는. 자,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브룸의 VIE 이론인데 이건 다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4번 엘더퍼의 A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자, 욕구의 퇴행을 의미하는 건데 엘더퍼는요 욕구의 퇴행을 인정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퇴행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욕구의 퇴행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CF에 놓고 옆에 적어놓으세요. 매슬로우는 욕구의 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15번은 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현결과의 외적 타성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좀 어렵죠? 자, 1. 연구자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자, 2.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3.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4.
실험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경우인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식정도구 요인으로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선발, 역사, 성숙, 상실, 측정, 측정도구의 변화,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등이 있고, 외적 타당도는 호우선효과,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 대표성 부족, 크리밍효과 등이 있더라. 자, 나머지는 여러분 정지시켜놓고 읽어보시거나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넣어놨어요. 이거 원래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가 좀 변형돼서 지방재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것들 내면은요 문제 낼 때 좀 힘들어요. 행정학 교수들이, 행정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한두 문제 정도 지방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해놓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정의 이게 모르겠다 싶으면 이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요 정도가 있구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는 요 정도가 있구나. 그래도 정의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자, 호선 효과가 있고,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이 있고, 대표성 부족이 있고, 크리밍 효과가 있는데, 자,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호선 효과.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 결과 일반화 곤란,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인데, 이거는 메이어의 호선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실험에 들어간 걸 알았어요. 실험에 들어간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알아요. 오염된 거죠. 일종의 오염이죠.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호선 효과라고 해요. 자기가 실험에 들어가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실험이 돼요? 그래서 그걸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 여러 차례 실험 조작에 익숙해져서 일반화 곤란. 자, 여러 번 실험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겠는구나. 이게 자동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죠? 일반화 곤란하죠. 자, 3번. 대표성 부족. 집단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가 곤란한 거. 대표가 안 돼요. 제가 행정학 교수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행정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행정학 선생님일 뿐이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표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행정학이 대부 정도는 돼야죠. 4번, 크리밍 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만 실험 집단에 배치함.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배치하기 때문에 실험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크림, 말 그대로 그냥 번지는 거예요. 그 실험 효과 자체가. 그냥 크게 나타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적 타당도의 저해는 호선 효과가 있고,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이 있고, 대표성 부족이 있고, 크리밍 효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이 안 이루어지면 호다데크라고 요새요. 그냥 호다데크.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7번.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암기의 일종이죠. 자, 1번.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번.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자, 1,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4번.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숫자 많이 바꾼다고 그랬죠. 이것도 바뀐 겁니다. 자, 4번. 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단체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10이 아니라 15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3번은 이런 구분이 있더라.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정지시켜놓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필기하셔야 됩니다. 100분의 15가 뭔지, 100분의 10이 뭔지, 100분의 20이 뭔지. 10, 15, 20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반드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론 어렵게 내면 이거 숫자 많이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바꿔버립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특성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공공서비스론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봉사를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제가 봉사 깔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죠? 2번.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닙니다. 일단은. 자,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래야 봉사로서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4번. 생산성보다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맞죠? 봉사니까. 그리고 협력을 중시했죠. 신공공 서비스론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2번,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 이거는 뭘까요? 자, 신공공관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보시면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이게 MPS고 MPM은 개인 이익의 집합체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뒤에 건 맞아요.
자, 그래서 NPS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1번,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봉사자로서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담론은 그냥 토론해서 뭔가 이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맞죠? 3번,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그 다음에 4번, 시민에 대한 봉사. 그 다음 5번, 책임의 다원성. 6번, 인간 존중. 7번,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번.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정책론인데, 여러분 이 파트는 솔직히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기업.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에 장기간이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아닙니다. 자, 니은. 직접적인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인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기억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일부러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아닌 게 아니라 기억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기 투자 사업,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투자 사업보다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실현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한 겁니다. 맞고요. 자, 니은. 직접적으로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 매몰 비용만 포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디귿. 순현재 가치, 비용은 총 현재 가치 편익에서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것이며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자,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래, 0이 큰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다 틀림 치문이고. 자, 리얼.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형 리얼입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요, 막 이렇게 보시고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일부러 약간 틀린 표현을 썼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투자. 그럼 낮을 때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니온도 아까 다 포함하는데, 뭐가? 상크 코스트. 그니까, 매물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만 틀린 거고. 아니, 앞에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반대로 됐다고. 그죠? 그래서 답은 기형 리얼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19번 같은 문제는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경영이나 회계 쪽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행정학이 여러 학문을 복합적으로 표시해놓은, 종합적으로 다룬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강조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공공봉사 동기 이론,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이라고 하는데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 책에는요, 이거를 빼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빼놨는데, 솔직히 이거 딱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아, 이제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좀 깊은 부분, 그러니까 얕고 깊은, 말이 좀 이상하나?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 틀리라고 낸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솔직히.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 책을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학에서 기본으로 배우긴 배워요. 자, 공공공사 동기 이론,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의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자, 맞습니다. 2.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컴패션 등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3. 공공공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맞죠? 자, 4번. 페리와 와이어스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아니죠. 제도, 금규범, 전수거적 차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인데, 이거 보시면요, 1, 2, 3번이 너무 맞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체크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잘 찍었다면. 근데 보통 4번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답이 없네. 이러다 보면 시간 가고, 그리고 시간 날리고, 그러다 보면 아, 틀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암기하는 두 문제 빼고, 그 다음 이거 한 문제 빼고, 그 다음 앞에서 뭐 실수를 한 문제 틀리면 80점 정도가 합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문제 지금 제가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시험장 가서 그 분위기랑 해당 시간에 따른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75에서 80, 조금 심하게 보면 약간 보수적 기준으로 80에서 85 정도가 합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제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까 그 총론 비율, 아 총론이래, 그 앞에 출제 비율 보여드렸죠? 그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방직 공부하시면 됩니다. 7주 남았어요. 지금부터 7주 동안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제 말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점수가 단소리라고 생각하셔도 20점인데 한 7주 공부해서 60점까지 끌어올리는 분을 봤어요. 뭐 합격은 못했지만 그분 보면서 아 정말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이거 이 정도 이해하셨다면 적어도 중상위권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 초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신다면 한 70에서 80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태극학 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시간도 되게 짧고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강의입니다. 뭐 물론 중간에 제가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처음 강의를 양해를 해주시고요. 꼭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행정학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군무원 강의를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무원 행정학 강의. 거기서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2년이 되면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